반갑습니다. 김용원입니다. 이렇게 먼저 귀한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마치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내용을 고민하다가 제일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후배들에게 보탬이 되는 게 리더십이다 싶어서 리더십에 대한 책을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책 전체 윤곽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85년에 삼성에서 입사를 해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LG에서 할인점 사업을 할때 LG에 조인을 했고 나중에 이제 회사가 LG에서 GS로 분리돼 나오면서 GS 리테일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34년을 근무를 했는데 2003년에 처음 임원 진급을 해서 임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조직 운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강의의 시작은 왜 리더십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좀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를 가장 무난하게 대변하는 게 주식의 가치라고 보고요. 이 주식의 가치는 결국은 그 회사의 매출 신장을 기본으로 한 수익성이 아마 좌우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매출 신장이라는 게 결국은 그 고객들이 그 회사에 대한 뭐 상품이든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해야 되고 이 고객 만족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동기가 부여돼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데 고객들이 그 회사를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 구성원들을,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 리더십이 근데 이제 또 발휘되려 그러면 그 리더십의 중심 문화가 되는 조직 문화가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 리더십이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현업에 매이고 이제 단기적으로 항상 이 시야가 갇히다 보면 항상 당장의 이 성과가 우리 생각을 항상 사로잡고 있고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기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는데 조직의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을 생각하면 결국은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당장의 어떤 경영의 어떤 뭐 기법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리더십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리더십은 마음의 근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저도 초기 임원 때는 뭐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한 편인데, 엘더스 팀장 리더십은 팀장이 되고 나면 시키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리더십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평소에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굉장히 좀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리더십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이거 사람은 따뜻하게 대하면서 일은 엄격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핵심인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에.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 일을 엄격하게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엄격히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도 엄격하게 다스려야 일이 좀 제대로 되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 일을 제대로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제 생각의 핵심이고 제 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결국은 우리 조직의 모든 리더들의 목표는 우선 성과를 내는 걸 텐데, 이 성과라는 게 결국은 밑에 있는 사람은 좀 따뜻하게 대해서
구성원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하고 일 조직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하고 그런 한편으로 일은 좀 엄격하게 해서 구성원들의 업무 역량을 성장을 시켜주고 또 성과를 됨으로 인해서 일을 통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이두 가지가 결국은 아울러서야 제대로 된 동기부여가 돼서 직원들이 쫄지 말고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제 소신이고 이게 돼야 결국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걸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럼 과연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창출하려 그러면 어떤 그 상태여야 되냐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가장 출발이 결국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리더, 내지는 동료, 내지는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감, 내지는 내가 이 조직에서 이제 안정된 느낌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안 잘린다라는 느낌으로 이 조직의 확실한 일원이라는 안정감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야 제대로 된 일을 할수 있다는 게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이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리더나 아니면 회사 전체가 가져가고 있는 일의 방향성, 전략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세 개가 합쳐져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걸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책에 이렇게 적어 있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모든 조직은 조직 전체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안전하게 느끼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함을 느끼고 신뢰감이 있는 가운데 이게 기초가 돼서 결국 외부에 있는 그 위험 요소라든지 경쟁 요소들을 상대하는 게 사실은 기본 요소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없이 안전함을 느끼고 세이프해야 외부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조직인데 이 잘못된 조직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조직 내에서 이너 서클들이 생기면서 그 이너 서클들끼리는 세이프한데 그 내부에서 군데군데 이 위험 요인들이 있어서 이거를 대처하다 보면 이게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외부에 있는 위험 요소나 경쟁 요인들을 대응하는 데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이 Circle of Safety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Circle of Safety라는 건 심리적인 안전망인데 이걸 한네 가지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조직에서는 실수한 거 대신 실패한 거 이게 뭐 개인 단위일 수도 있고 팀 단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위일 수 있는데 실수한 거나 실패한 것들을 우선 인정을 하고 공유를 할수 있는 문화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개선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드러내놔도 동료들이나 상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뭔가 지금 불만이 있고 불안이 있고 뭔가 좀 회사가 돌아가는, 조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 이견을 표시를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이 돼야, 이 심리적인 안전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은 조직이 이 심리적인 안전망이 Circle of Safety가 형성이 되면, 조직이 원칙이나 규율이 아니라 어떤 단결력이나 조정력에 의해서 일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뢰감이 없는 조직일수록 이제 룰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 구성원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문화고, 이 경쟁력이 있는 강한 조직은 결국은 룰과 원칙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이 근간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성원들이 내부 경쟁으로부터 막 자신을 보호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고, 이 외부에 있는 경쟁에 적극 대처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서클 오브 세이프티가, 이게 되기 위해서는 서클 오브 세이프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을 잠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가운데에 제가 빨간 글씨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하들과 결속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을 밑에 잠깐 좀 다시 풀면, 부하를 자신의 어린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면, 부하들이 깊은 골짜기까지도 따라갈 거고, 그게 사지라고 해도 쫓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부하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대로 부리지 못하거나, 소중하게 얘기할 뿐 명령을 실행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굴도록 내버려다 두면, 결국은 부하들을 장악하지 못하게 돼서, 병사들이 의리왕을 부리고 때만 쓰고 성과를 못 낸다는 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유가 돼서 가져와 봤고요. 결국은 이 내용을 요약해도 결국은 제가 강조하는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반면에 일은 또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 놓고, 그러면 구성원들이 성과를 내고,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리더인 나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요거 역시 제가 세 가지와 하나도 못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대해야 된다. 네. 두 번째가, 구성원들을 결국은 능력을 육성시키는 거다. 근데 구성원들을 육성시키기에 중요한 두 가지는 우선은 구성원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예. 그 다음에 매사를 내가 명령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구성원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권한을 위임하는 게 구성원들 육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모든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리더가 중심이 돼서 도전하고 혁신해야 된다, 라는 게세 번째 요인인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리더가 솔선수범하고 실행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세 번째 요인이고요. 근데 이 세 개의 요인을 다 아울러서 사실은 가장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리더의 전략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세 가지 꼭지, 그 가운데 있는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요소들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좌측에 있는 어떤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인풋들이 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이 주어진 리소스를 가지고 어떤 조직 가치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프로세스로 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인풋을 가지고 또 아웃풋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더 중요한 건 어떤 조직 가치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로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요두 가지를 합친 게 결국은 리더십이자 조직 문화라고 한번더 정리를 제가 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탕에 깔아야 되는 게, 뭐 옛날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미 공유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마디로 해서 수동적으로 일하면 안 되고, 매사를 모든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해야 되고, 남을 따라하기보다는 스스로 예측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룰에 의한 일보다는 문제 해결을 모든 일들이 일상의 일들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은 일상의 업무가 모든 업무가 수직 생산 활동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일하는 게 결국은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결국은 Circle of Safety를 바탕으로 리더가 중심이 돼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학습 조직이 핵심이다라는 게또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이제 그다음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대로 이제 결국은 구성원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단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키우려고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조직 전체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게 돼 있고 반면에 구성원들을 장점을 보면서 장점을 발휘시켜 주다고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오히려 조직 전체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일을 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자꾸 말썽을 부리네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팀장이면 팀장, 임원이면 임원, CEO면 CEO로서 계급장을 빼고 그냥 1대1 개인으로 돌아가면 개인들이 나를, 부하들이 나를 얼마나 따를까라는 게 인간적인 신뢰감의 핵심이고 이거를 좌우하는 출발선은 사실은 기본 인격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얼마나 정직하냐, 공정하냐, 겸손하냐, 뭐 솔선수범하느냐 등등 이런 뭐 쉽게 생각하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기본적인 인격이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중에서도 리더가 어떤 그 실수를 했을 때 많은 리더들이 본능적으로 그 실수를 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부하들 입장에서 보면은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리더 뭐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으니까 리더 자신도 저 스스로도 이제 약점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인정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야 이건 내가 좀 못하고 이건 당신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당신이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뭔가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자신의 잘못을 좀 사과하고 실수를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우리가 리더가 가지는 사회적인 권력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어떤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 강압적 권력은 사실은 룰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리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의한 권력, 실력에 의한 권력,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에 의한 권력이 이제 따로 이제 두 개가 분류가 되는데 사실은 이두 가지가 결국은 인간적인 매력이고 이두 가지가 오히려 리더로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인재 육성에 관한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구성원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이두 가지의 차이인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단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거에 이제 중심을 두는 건데, 이것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구성원들의 이견을 잘 들어주게 돼 있고, 야단 질책보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칭찬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사나 주위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 있게 좀 업무 본전에 파고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상사가 구성원들을 칭찬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구성원 입장에서 상사가 지금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발휘하게 해주는 게 결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을 맡고 있는 리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조직의 성과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아서 성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단점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장점만 모아서 실력, 그 성과를 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을 성장시켜주는, 소위 말해서 공부하게 하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인드셋인데, 위에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이 능력이나 지능이나 인성은 잘안 변한다는 거고요. 밑에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능력과 인성은 노력하면 언제든지 변한다라는 건데, 위에 두 가지는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그러고요. 이 노력하면 변한다는 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리더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구성원들 성장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면, 내 성장보다는 주어진 내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잘 받느냐에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면 현재의 내 능력보다는 현재의 평가를 잘 받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의 마인드를 분리시켜서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더십 측면에서 봐도 이 리더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능력을 변하지 성장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똑똑한 몇 사람만 데리고 적작 방향을 잡고 중요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느라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컨트롤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성장 마인드셋을 리더가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멘토링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또뭐 직원들의 업무 로테이션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게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일을 맡기고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어진다는 게어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구성원들 육성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권한 위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체 전략이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리더인 내가 중심을 잡고 관리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일상적인 전투에 해당하는 일의 실행에 대해서는 될수 있으면 구성원들의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라는 게 업무 성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구성원들 육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좀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파워라는 건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파워라는 건 결국은 리더인 내가 원하는 걸 조직원들에게 시키는 거고요. 임파워먼트라는 건 뭐냐 하면 조직원들이 원하는 걸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게 임파워먼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파워 위주로 일을 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임파워먼트 위주로 이제 조직 문화를 끌고 가면 결국은 임파워먼트가 되면 모든 구성원들은 협력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조직의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두 가지 팩터만 놓고 봐도 왜그 조직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파워보다는 임파워먼트 위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토리 히긴스라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설명한 이론 중에 우리 인간들이 일을 할때 회피 동기로 일하는 방법이 있고 접근 동기로 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피 동기는 뭔가 안 좋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쉬운 말해서 그 상사에게 안 깨지기 위해서 일하는 게 회피 동기에서 일하는 거고 접근 동기는 뭔가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일할 때가 접근 동기에서 일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더그 조직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 보면 이거에 저거에 안 하면 혼날 거야. 이라는 분위기의 회피 동기보다는, 자,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야. 이게 우리의 비전이야. 이렇게 해서 접근 동기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사람의 근본적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좀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일과 사람의 밸런스라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 일을 쳐다보고 결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면, 업무 중심으로 생각이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결과지향적이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경향이 있고,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결과보다는 관심의 과정에 관심이 가고, 또될수 있으면 일을 맡기는 인포먼트 위주로 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물론 뭐 매사를 무조건 다 맡겨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두 개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업무 중심적으로 가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도전하고 혁신하는 문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조직에서 새 조직을 맡아보면 조직의 현대 퍼포먼스가 있는데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걸 현재 방향을 놓고 적당히 잘 하자 그럴까? 내가 처음 맡았으니까 겁도 나고, 아니면 과감하게 뭔가를 바꾸자 그럴까? 근데 항상 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리스크는 있지만 과감하게 방향을 재점검하고 전략을 재점검해서 새로이 가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게제 경험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인재 육성이 되더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제 짐 고던의 에너지 버스라는 데에서도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방법이 결국은 과정은 힘들지만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서 내면에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구성원들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에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앞에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리더의 전략적인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방향성이 중요하냐 하면, 리더가 일에 대한 방향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결국은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향성이 없어지고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중구난방으로 일하게 되고 일관성이 없어지고 시너지를 못 내기 때문에 성과는 못 낸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의 일의 방향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직원들만 고생만 하고 성과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리더가 되면 이 전략을 좀 반드시 이 정확한 바른 전략만 제시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많이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잘못된 전략도 얻는 것보다 낫다. 해보고 잘못된 전략도 있으면 결국은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다가 틀리면 다시 오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그 마인드가, 조직 문화가, 앞에서도 뭐 불평 불만할 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좀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매사를 적극적으로 본인을 표현하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문화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좀더 폼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맨날 당장의 매출 목표, 뭐 프로젝트, 그러니까 왓에 주로 많이 집중하고, 좀더 이제 들어가면 하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 작게는 현재 맡고 있는 일부터 크게는 회사 전체의 어떤 뭐 목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또 같이 챙기면서 이게 바탕이 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뭐 제가 좀 강의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부족했습니다만은, 요 정도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제가 밑에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또 지적하실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용호 사장님, 예, 평생의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7년 차거든요. 저희 월간 네. 프로그램이 7년 차인데, 7년 차에 첫 번째 순서를 김용호 사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해서 이 세션을 하기 너무나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서문 이제 책
그 출간하셔서 페이스북에 했을 때 그때 서문에 있던 내용 중에서 누군가 그때 그걸 가르쳐 주었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좀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때 34년 직장 생활 중에서 리더로 그때 18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17년이요, 17년. 딱 아, 절반이죠. 예, 18년 그러니까 2년 전에 17년 했어요. 34년 중에 반을 리더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 고민하셨던 것들을 다 이제 총정리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그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후세들한테 후배들한테 잘 넘겨주는 거, 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은 저희의 책무이기도 하고 또 보람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저희 아담면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 아담면에 그 김용사님 그 카톡으로 1대1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오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담면 우리 여기 그 사장님들 저 뭐야 거의 한뭐101 70명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리더십 멘토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 주시는 걸로 예. 아, 예. 아, 뭐 기회를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예. 예예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 네.